안녕하세요. 폐아토피 클리닉 TV의 박종무 수의사입니다.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해에는 폐아토피에서도 대증요법이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폐아토피에 있어서 대증요법의 문제는 염증 반응이 유발하는 가려움증만 억제할 뿐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먹을 때만 가려움증이 가라앉고 약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증상이 심해집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려움증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이 그림이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이 그림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보입니다. 저쪽에서 보면 오리로 보이지만 이쪽에서 보면 토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입니다. 이와 같이 가려움증을 바라보는 시각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현대의학은 가려움증을 과다한 면역 반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과다한 부분을 갖다 억제하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아포켈, 사이토포인트 그런 다양한 약물을 사용해서 그 과다한 증상을 억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현대의학이 생명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과 관련이 있는데 현대의학은 생명의 반응을 굉장히 이분법적인 방식으로 예를 들려면 여기 칼라 도표가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이 칼라 도표를 이 그림과 같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만 정상이고 그 외에는 모두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비정상적인 상태를 억제를 합니다. 하지만 생명의 반응은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음 그림과 같이 명확한 경계가 없습니다. 어떤 증상을 정상적인 것 그리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구분할 때 그 정상적인 평상시 상태가 아닌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억제하려고 하는데 이 시각을 벗어나야 됩니다. 생명은 딱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유동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에 있어서는 가려움증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몸 안에 어떤 염증 반응이 일어날만 하니까 일어나고 그 몸 안에 들어온 어떤 원인 물질들, 독소든지 그런 원인 물질들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려움증을 안 좋은 것,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몸에서 안 좋은 것을 제거하는 긍정적인 반응이라는 시각으로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경우 그 가려움증을 억제하기보다는 그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원인들을 차단하고 또 독소를 제거하는 디톡스 작업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원인을 차단하고 그리고 몸 안에 독소를 갖다 빼내주는 디톡스 작업을 꾸준히 해줬을 때 강아지 상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아집니다. 저희 동물병원에서는 그 디톡스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해서 제가 국제 아로마 테라피 자격증까지 취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를 이용해서 이것이 그 에센셜 오일입니다. 이 에센셜 오일은 굉장히 다양한 것이 있는데 이 에센셜 오일들은 피부 증상에 따라서 적용을 하는 경우 몸에서 독소를 제거하고 면역력을 촉진하고 그리고 가려움증도 완화하고 그런 여러 가지 효과를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강아지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에센셜 오일을 브랜딩해서 입욕을 하도록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독소도 빠져나오고 또 염증도 완화되면서 강아지의 피부 상태는 좋아집니다. 이와 같이 개 아토피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기존의 대증요법은 그 가려움증만 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강아지의 피부 상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집니다. 이제 개 아토피에서는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합니다. 증상을 억제하기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몸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식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강아지에게 도움이 됩니다. 저희 개 아토피 클리닉TV에서는 개 아토피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